신바, 장어죽 끓일 거야, 오늘. 오늘은 쌀을 좀 적게 넣자. 저번에 너무 많이 넣어갖고 떡이 돼가지고 아주. 오늘은 쌀을 좀 적게 넣자, 알았지? 신바, 좀 쉬어. 여태 뛰고 와갖구나. 아유, 이뻐. 어때?
아이고, 이번에도 장어죽에 또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쌀하고 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. 아, 왜 이렇게 난 조절을 못하지? 장어가 아주 그냥, 예, 쩍쩍쩍하게 많이 들어있네. 아, 내일 보라 좋아하겠는데. 한, 약한 불로, 밑에 아직 안 눌었으니까. 약한 불로 한두 시간만 더 끓이면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신바야, 좀 이따 죽 먹어. 곱창은 두 번째 굽는 것은, 예, 자, 하나도 안 먹고, 우리 개병대들 다 줬어요. 진짜로. 예. 그리고, 이제 그 불에 장어죽을 지금 마저 끓이고 있습니다. 에휴, 오늘도 밥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. 국물용 멸치를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습니다. 혹시 염분이 많을까봐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어주면서 한 시간? 네, 그렇게만 있으면 이제 다 될 것 같아요. 뭐 이 상태도 뭐, 예, 네,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야, 죽인다. 신바! 야, 신바! 신바 잘자. 우리 서라. 신바 잘자. 얼른 자. 예, 다 된 것 같아요. 바닥에 하나도 눌어붙지 않았고, 그리고 장어도 다 풀어졌고요.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면 얘가 갖고 있는 자체열로, 예, 자체열로 완전히 그냥, 예, 죽이 되죠. 죽이 되죠. 예, 죽이네. 그리고, 아, 식으면 좀 묵처럼, 예, 그렇게 변합니다. 얘네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뭐 뼈에 뭐 그런 게 있나? 예, 뭐 잘 모르겠고요. 하여튼 장어죽은 끓여서 식히면 묵처럼 되더라고요. 장어는 다 풀어졌습니다.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예, 다지마도 들어가 있고, 국물용 멸치 조금, 그리고 찹쌀, 맵쌀, 그다음에 장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저었으니까 이제 내려놨다가 내일 보라를 주겠습니다.